로이스, 베나베일, 축복의 캐롤 라벌슨의 흥미로운 영어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지저스 페이디돌, 이 세상 험하고, 데이비 데이비슨의 흥미로운 연주곡 같이 하고요. 아침에 쉼표, 바쁜 월요일 아침일 수 있습니다. 황미경 사모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감사에 대한 주제인 것 같아요. 또 잠시 후에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도 공유하시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신데요.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경의 바람으로 일해주시는 놀라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일어나시고요. 축복합니다.
되고 좋은 아침 7시 26분입니다. 많은 분들 또 프링 관련된 사연들 보내시는데요. 아, 문자 번호 6691님이 오프닝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제가 샌드위치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결혼 기념이시래요. 8701님 18주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7661 아침을 여는 극동방송을 통해 성령의 바람을 느끼셨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그 인내가 있기를 원하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람 경험을